반갑습니다. 자, 2020년 자 11월 19일 자 CNN 뉴스에서 들은 단어 구절 자 시작합니다. 자, 1번부터 22번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자, 1번부터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번 자 3음절이죠. indispensable 자 필수적인 필요 불, 아 필수적인 꼭 필요한 그 뜻이죠. indispensable 꼭 필요한 필수적인. 자, 이번 단어는 좀 어렵습니다. 이름절이죠? stagger. 자, 비틀거리다. 아니면 아주 깜짝 놀라게 하다. 그 형태죠? 저도 이제 비틀거리다만 알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게 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 relatively 하면 상대적으로 형태죠? relatively simple. 상대적으로 단순한 이 뜻입니다. relatively simply.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좀 어렵습니다. tentative 하면 임시적인, 잠정적인 그 뜻이에요. tentative, 임시적인, 잠정적인. 자, 5번은 punish, 이름들이죠. punish. 자, 벌주다, 처벌하다. punish. 학생들을 혼내주다 할때이 단어 쓰죠. punish. 자, 6번. 자,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음들이죠. delusion. delusion. 환상, 아니면 착각을 갖다 delusio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좀 알아두시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은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close 문을 닫는다 형태죠. until 뭐뭐 할 때까지 further notice 추가적인 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문을 닫습니다 이 형태입니다. closed until further notice. 자, 그 다음에 8번 number 8 자, recommendation 추천이죠. 자, 뒤까지가 동사입니다. 뒤까지가 동사죠. 자, recommend 추천하는 뜻이고요. 자, 명사로 recommendation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현대가 자, CNN 광고에 대한 데 보면 현대 사장이 이런 말 합니다. I strongly recommend. 자, 강력하게 추천한다. 이런 뜻이죠. 자, 7번. 자, circulation. 순환이죠. 마찬가지 동사에서 파생됐습니다. circulate. 순환시키다. 순환하다. circulation. 순환이고요. 그 다음에 8번은 이제 가볍게 영어 위에 쓸수 있게 제가 써놨는데요. 자, 여기서 대명사 위에서는 잘라주고요. 자, best thing. 가장 좋은 일. 가장 좋은 것, you can do. Best thing you can do. 당신이 할수 있는 최고의 것. What is the best thing you can do? 당신이 할수 있는 자 최고의 일이 무엇이냐는 뜻이죠. 그 다음에 9번, small gathering. 마찬가지, 요즘 미국에 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자, 이제 연말이 다가와서, 자, 작은 모임 같은 것도 규제해라 해서 small gathering 그럽니다. small gathering. 자, 소모임이죠. 작은 모임. small gathering. 자, 10번, number 10, diminish. diminish는 줄이다 그 뜻입니다. 줄다는 뜻이 굉장히 많네요. reduce도 있고요. diminish도 있고, 아니면 dwindle도 있고요. 자, 그 중에 하나입니다. diminish, 줄이다 그 형태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자, 11번 표현도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자, in the name of 하면, 뭐뭐의 이름으로 형태죠. 여기다 예를 들자면, In the name of science, 어떤 과학의 이름 하에 이런 식으로. 자, 많이 쓴 표현이에요. In the name of 알아두시고요. 자, 12번 이름절입니다. Negligence, negligence, 태만이나 부주의죠. 자, 마찬가지 동사 neglect, 게을리하다, neglect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명사입니다. Negligence, 부주의, 태만. 그 다음에 13번 이 단어도 좀 어려운데요. D를 빼면 쉽죠? 접사 D를 빼면 자 moralize인데 반대말입니다. demoralize면 사기를 꺾다 그때 사기나 용기를 꺾어버리다 할때 demoralize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오늘 나온 표현인데요. 자, 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at a loss for words면 자 다른 말면 unable to say anything 어떤 말도 할줄 모른다 형태죠? 할 말이 생각 안 난다 형태입니다. 그래서 number 14 I'm at a loss for words. 나 갑자기 어떤 말도 할수 없었다. 이렇게 했죠? I'm at a loss for words. 이런 표현 알아두시고요. 자, 15번 implication. 어떤 함축이나 암시죠? 동사 imply 암시하다. imply 암시하다. implication 함축 암시 아니 연루도 되고요. 그다음에 16번 이음절입니다. hilarious 하면 아주 즐거운, 아주 들썩거리는 그런 뜻이죠. hilarious, 아주 즐거울 때쓴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마찬가지 take가 들어가는 표현입니다. take가 들어가는 표현 여러 차례 알아봤었죠. 자, take seriously 하면 자, 심각하게 받아들이다고요. take crisis seriously, 어떤 crisis, 위기를 갖다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다. 마찬가지 코로나 related, 코로나랑 관련된 표현입니다. 자, 18번도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음절 illow 되면, 자, 뭐,
바다 해안가에서 파도가 뭐 절벽을 다 침식하다 할 적에 깎아먹는다 이렇게 되죠. 일로우되면 침식입니다. 침식하다. 자, 19번 딜레마. 자,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을 딱 딜레마라고 합니다. 딜레마, 진퇴양난. 그 다음에 20번은 자 이제 우리가 저희가 배우기 이제 도치 문장이죠. 도치 문장, 부정어 앞에 나서 도치 문장인데 이런 표현을 간단하게 우리가 영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Never did I think, 나 결코 그런 생각 못했다 이렇게 되죠. Never did I think, 나 결코 그런 생각 못했어. 자, 21번, 자, weigh, 자, 조심해야죠. 자, 여기 t가 들어간 명사입니다. weight, t가 들어간 명사고요. weigh 하면 무게를 달다, 이게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무게를 달다, 다른 말로는 지략 저울질해보다 되겠죠. weigh, 그다음에 이제 weigh in 이런 축으로도 많이 씁니다. 자, 22번 마지막입니다. dark side, 말 그대로 어두운 측면이죠. 자, 어떤 양날의 칼처럼 bright side, 밝은 면도 있고요. dark side, 어두운 면도 있는데, dark side이면 어두운 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오늘 이제 스포츠뉴스에서 축구에 대해 축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이제 축구하다가 헤딩하면은 뇌 질병이 생기거나 브레인 디즈, 뇌 질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데미지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12살이 될 때까지는 헤딩을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구의 어두운 면을 갖다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Dark side of beautiful game. 자, 축구 아름다운 경기의 어두운 면 이렇게 묘사한 부분입니다. Dark side. 노래 가사도 있고요. 자, 1번부터 22번까지 자, 22개 단어고 자, 절 표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표현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